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가 준비한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뭐 행복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아주 핫하고 잘 나가는 유명한 그 저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세이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복이란 분화,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렵죠.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PPT로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볼게요. 행복은 분화,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여전히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 발언과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그러면 된다는 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면야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난과 부족이 다툼과 걱정의 그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생기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고통은 생각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그냥 괜찮다 말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공돈 100불만 생겨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공돈이 100불 생겼다고 뭐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다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두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면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여전히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은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금 하라리 교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옥시토닌과 같은 그러한 화학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이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락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다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겠다 싶어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감각을 행복 혹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펄펄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듯이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혹은 쾌감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심리적 최면 현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잠을 좀 잤다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 난 다음에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저런 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매일 따뜻한 밥상을 대할 수 있다면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고 했던 그 이 행함이 말하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허전하기까지 하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는 부자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그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에서 이 종들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이 기득권의 횡포와 무책임함을 방조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데도 그렇게 형통한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힘듭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이 저에게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될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그리고 또한 그 이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 한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미국이나 유럽의 노예들과는 많이 달랐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서 노예 제도를 미화시켜서 말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자신을 남의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벌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급 관리나 유명인들, 부자들 가운데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말하므로 노예를 마치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인 것처럼 미화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노예를 용납한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대로 어느 날은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인이 보내준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난 다른 노예들은 다 매를 맞고 다른 노예들은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좋은 주인 만나서 그나마 먹을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대치를 낮추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건 불이해 보이기조차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을 주셔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크게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내자고 말하는 것,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소중하고 기쁜 일이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낀다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120세까지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불행하다고. 왕이라도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사람이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행복감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아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절실하지는 궁극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행복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게임을 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게임을 그냥 죽을 때까지 게임만 하다가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만 주면 그러면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좋은 대학 가라 그러고 부모가 자꾸 공부해서 행복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진짜 지금이 행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로 그 친구를 제가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 행복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뭐 그리 나쁜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만일 그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면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감을 추구할 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아니 생명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를 포기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면 행복감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한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 이 회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해도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데도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그래도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는 단순히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행위들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You are eternally doomed. You are hopeless.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how gorgeous house you live in. You know what? It's meaningless. It's hopeless. You are eternally doomed. Why? The death will snatch away jus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아버지도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적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막 발길로 찼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고 했던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남의 물건을 욕심낸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 엄청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가 꼭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마치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렇게 감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캔디 하나 훔쳐 먹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뭐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소하고 작은 죄를 그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당신 캔디 훔쳐 먹었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You are hopeless. 죽음은 모든 걸 뺏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을 감히 요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그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뭐 그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우느냐고, 그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졌지만, 그렇지만 왼다리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그 말이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작은 것 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그럴 수 있을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저의 기대치를 갖게 만든다고 생각될 때 왠지 세상이 부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준엄한 이야기를 그들은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 노예로가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였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감을 말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어느 때는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고대했다면 이건 단순히 그 천국에 대한 화려함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제 정말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연할 수 있는 그 신앙적 성숙함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늘 웃을 수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신앙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를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죠.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못 견딜 만큼 버겁고 그리고 싫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 그래도 괜찮다. 바로 그 말 때문에 그 바울은 노예들에게 억울한 사정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남의 거 손대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말인지 저는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불의와 부정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그래도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는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압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한 헌신의 전부일까 싶은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시켜 줄 거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자기의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질 테니까 30명일 때가 제일 좋다는 말이 얼마나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조건과 상황을 상황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주인이 있다면 빼앗어서라도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라서 약한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라면 이건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최저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알아. 얼마나 억울한지 알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린 나그네 아니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괜찮아. 그 생명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살면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 부활주일날 제가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한 학생이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어쩌면 제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내가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난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요즘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잘 사는 분들, 비교적 모든 게 형통해서 그냥 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은 굉장히 큰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가난에도 부에도 약함에도 강함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나의 삶을, 나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니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으로 그리고 이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인간은 궁극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순조로운 삶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비참하게 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과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휩싸여서 저희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해서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렵고 많이 아프고 정말 힘든데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음은 그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버겁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